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일단 HLB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51%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전고점이 이때 당시 3월 달이었는데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1%가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께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한 정보들 많이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조회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일단 HLB는 세력주입니다. 자, 세력주기 때문에 주가를 2만 원대에서 12만 9천 원대까지 주가를 4배에서 5배까지 상승을 시킨 세력이 엄청난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세력들이 이때 FD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되고, 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폭포수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2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 2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이유가 CRL 서한이 떴죠. 자, CRL 서한이 뜨면서 FDA 승인 불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2연속 하한가를 맞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4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는 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약 120%를 한달반 동안 상승을 시켰는데, 이것도 당연히 세력이 저가 매수 세 힘입어 주가를 한달반 동안 120%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에서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쌍봉을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시간의 하한가가 한번 나왔는데, 자, 시간의 하한가 나왔었던 이유가 바로 C2 분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7만 원도 깨지고 6만 원도 한번 깨지는 상황까지 한번 발생이 됐고, 현재는 살짝 반등을 하면서 62,300원에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고요. 일단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미 털기를 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세력주 다시 한번 주가 FDA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12만 9천 원 돌파를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건데요. 자, 010-9065-8706으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대응 문자는 하루에도 10번씩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만들어 놨는데요.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패턴을 이해하고 저점, 고점, 이렇게 매수, 매도,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과 실시간 대응 문자 매일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관련된 기사 오늘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자, HLB가 60억 규모의 HLB 테라퓨틱스 전환사채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원스톱 CRO 성장 자신감에 HLB 바이오스텝 지분을 매입했다. 자, 그리고 가남신약 허가 후 파이프라인 확장 청신호 켜졌다. 자, 그리고 FDA 재실사만 요청 추가 임상 시험은 필요가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자, 이 기사 뜻은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FDA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99%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보세란이 개발한 엘레바가 과학 변화 맞춰서
규제도 진화한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자, FDA로부터 언제든지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가 올해 4개 업체 인수를 했고, 최근에 제노포커스 인수하면서 제노포커스가 2연승을 갔었죠. 자, 그리고 진양권 회장이 HLB 글로벌 지분 추가 취득을 했고, 기업 가치 개선 나선다고 합니다. 자, HLB가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마브 위안 보조요법 효과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2029년도에 매출이 3조 1,100억, 영업이익은 2조 6,800억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미래 가치를 선 반영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렇게 매출이 1년에 3조 이상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HLB 주가는 62,300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30만 원 이상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FDA 승인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저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상승의 모멘텀은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파트너 항서제약, 홍콩 상장 추진, 글로벌 도약 발판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도 내드리고 있어요. 자,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저가 매수, 고가의 매수, 매도.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진행을 하셔야, 이제 손익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항상 주식이 수직으로만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요. 자, 아직 차트 흐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지선, 추세선, 여기 보이시죠? 이 추세선을 타고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그리고 생물보안법, 이런 부분들도 바이오 대장주인 HLB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굉장히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내년 FDA 3월 달에 FDA 승인 이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오를 거지만 승인이 나고 나서도 앞으로 어떤 재료들,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H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거고, 대응 문자는 하루에도 10번씩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퀄리티 있게 만드는 대응 전략 자료 있거든요. 자, 대응 전략 자료. 웬만한 증권사 보고서보다도 제가 잘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것도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H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H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일 날 시초가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자, 수익을 많이 내드렸는데요. 자, 목표가랑 추천 사유 그리고 최소 1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드렸던 사유를 명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11월 15일 오전 7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원익 로보틱스 촉각 센서 탑재 로봇손 출시. 자, 이 기사가 나오면서 당연히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업인 원익 홀딩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 원익 홀딩스가 장중에 28%까지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10%에서 20%씩 깔끔하게 수익을 봤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를 제가 목표가 2,800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최소 10% 이상 수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2,800원 이상 상승을 했는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보시면, 자, 시가는 0.2%에 시작을 했고, 장중에 9시 30분에 28%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 대비해서 28% 정도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시가 대비 28% 상승.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께서 10%에서 20% 이상을 수익을 보셨고, 2,800원 이상을 돌파를 했죠. 자, 2,800원 이 라인을 돌파를 했고, 2,94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아침마다 8시 50분에 문자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10%에서 20%씩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앞으로 HLB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들 제가 이제 매일매일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쌍봉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조절 한30% 비중을 조절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거든요. 자, 여기서 2연속 하한가 맞았을 때도 제가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하셔라. 반드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 드리고 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강하게 뚫지 못하면은 쌍봉 맞고 주가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하면서 여기서 C2 분류 뜨면서 다시 한번 또 시간의 하한가를 맞고 그리고 대폭 하락이 또 나오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자, 지금 62,300원대에서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이제 저가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개인 판단하셔가지고 물타기를 너무 여러 번 하셔가지고 비중만 너무 키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중을 조절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고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비중 조절 이렇게 실시간 대응 해드릴 테니까 H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거고 실시간 대응을 하루에 10번씩 제가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이거 자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도 제가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H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고 여러분들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큰돈벌수 있는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려드릴 테니까요. 자,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 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추천 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고, 무료로 추천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을 크게 내드렸습니다. 그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10월 21일 월요일. 자, 잠깐만 멈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아파트, 브루노마스와 협업. 자, 10월 21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YG 플러스, 보유기간은 3일, 목표 수익률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 사유는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루노마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발매가 됐는데 크게 상승하고 빌보드 1위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일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 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보유기간은 3일,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자, 보시면은 10월 23일 YG 플러스. 자, 매도를 해서 무려 12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78%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분께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78%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타점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 조회입니다. 자, B라고 써 있는 게 있고 S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자, B라고 써 있는 게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 있는 게 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도 타점도 공유해 주셨고,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자,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 수익을 챙기셨고,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1200만 원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보셨는데요. 뭐 일반인 한 달, 뭐두 달, 세 달치 월급을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YG 플러스 후속주 준비했어요. 제가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거고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해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제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입장 방법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매일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실력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 3200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달 매달 3200만 원씩 수익금 챙겨가시면서 투자 소득이 월 3,200만 원씩 매달 매달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꼭 입장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두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자,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 유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회 소속이고 약두달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에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 아로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 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 아로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 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 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 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 아로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 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 원으로 플러스 4천만 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